겨우내 잃어버렸던 식욕을 돋아준다는 향긋한 봄나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나물의 주산지라 할 수 있는 인제. 내설하게 청정 자연 환경과 맑고 깨끗한 공기로 키워낸 봄나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봄나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한다는 명이나물과 눈개승마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뭐 눈개승마, 산마늘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곰치나 이제 다른 뭐 두릅 그런 것들이 나오죠. 제일 빨리 나오는 산나물이에요. 특별히 농약 같은 걸 안 써도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관리하기가. 사실 명이나물은 울릉도가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제, 홍천을 중심으로 도내 내륙 지역에서도 대량 재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매서운 꽃샘추위와 때아닌 폭설에도 냉해 피해 없이 꿋꿋이 이겨내며 파릇파릇한 초록빛을 뽐냈는데요. 인제 지역의 농가분들이 산차가 이제 그 재배 적지다 보니까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뭐 맛도 좋고 향도 좋으니까 일단 소비자분들이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 면적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농가들한테는 많은 좀 소득이 좀 높아지고 있죠. 명이나물의 수확 시기는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로 현재 200여 개가 넘는 농가에서 명이나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억여 원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등 명이나물의 새로운 주산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산마늘은 장아찌, 또 삶아서도 먹고 생 걸로 고기도 싸 먹고 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개승마 역시 수확이 한창인데요. 명이나물과 함께 봄을 알리는 봄나물 중 하나입니다. 눈개승마는 생으로 먹으면 두릅 맛이, 삶으면 쫄깃쫄깃한 고기 맛이 난다고 해 고기나물로 불릴 정도인데요. 봄철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나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취급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죠. 지원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뭐 그런 교육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곰치라든가 산마늘, 그러니까 산채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에서는 명이나물과 눈개승마를 시작으로 앞으로 곰취, 참나물, 두릅 등 다양한 봄나물들이 제철을 맞아 출하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사라진 입맛을 돋우기 위해 소비자들의 봄철 식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나른한 봄 기운을 이길 수 있는 그 인제 산나물 드시고 건강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산나물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나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인제에서는 제철을 맞은 산나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듯 농가들 역시 다시 생기를 찾고 소비자들 역시 봄나물로 녹색 기운을 얻길 기대합니다.